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뉴스회전 시작합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공인선 기자, 투표율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은 실시간으로 전국 투표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오후 1시 기준 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달리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율 등이 모두 합쳐진 수치인데요. 31.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사전투표율이 합쳐지면서 총 투표율의 상승폭 역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4년 전 총선 때와 비교해 투표율도 같은 시각 기준 3.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59.6%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49.6%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 20대는 58%, 21대는 66.2%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는데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또 한 번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게 됩니다. 개표 조작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51.7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지가 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100% 수개표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표 과정 관리에만 7만 6천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수검표로 인해 개표 시간이 2시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합지의 경우 내일 새벽 2시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비례대표는 내일 오전 6시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표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